네, 요즘 하늘은 파랗고 단풍은 울긋불긋 아름답죠. 등산 가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자, 이 사진 보셨나요? 설악산 입구에 최근 전시된 산악회 리본들입니다. 설악산 샛길에서 무려 2,000개나 수거됐는데 산에 이렇게 리본을 남겨놓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산에는 쓰레기를 포함해 어떤 흔적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가을철에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비매너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구조 신고도 다른 계절보다 많습니다. 이 안전하고 착한 등산 팁, 제가 직접 산에 가서 배워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색으로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산. 그런데 가을 산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바로 이 낙엽입니다. 낙엽을 잘못 밟았다가 미끄러지기 쉽고 쌓인 낙엽이 바닥을 가려서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이게 그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밟았을 때 발목을 겹슬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요즘 같은 가을철이면 등산을 하다가 이 낙엽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너무 가파른 코스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실 등산화도 없이 그냥 운동화 신고도 이제 등산 오다가 필요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면은 좀 찾아보시고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상으로 가는 길에 체력을 다 써버리면 내려올 때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코스는 피하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산을 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체력에 맞지 않게 정상까지는 올라가셨다가 체력을 거의 뭐 한 70% 80%까지 쓰시고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내려오시는데 뭐 다리에 쥐가 난다거나 뭐 제일 많은 게 근육 경련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게 신고 접수되는 건이 많은데 내가 어떤 그 코스로 해서 산행을 할 건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를 갖다가 먼저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혼자 말고 한 2인 이상 같이 꼭 동행을 하셔서 자기 체력에 맞게. 표지판이나 밧줄 같은 표식이 없는 샛길, 일명 비법정 탐방로는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법정 탐방로에는 급경사나 큰 바위가 많아서 자칫 고립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올라가시면 그 절벽도 나오고 추락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출입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모르고 들어가셔서 이제 뭐 고립이 된다거나. 등산객이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사고도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등산 사고는 2만 4천여 번 발생했는데 이 중 가을철인 10월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해서 뭐 조난이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실족을 당해서 뭐 관절이라든가 다치는 경우, 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악회 리본은 아무리 길 안내를 위해 걸어뒀다고 해도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산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LNT 운동이라고 Leave No Trace라고 이렇게 다들 아실 거예요. 산에 오시면 흔적을 남겨주시면 안 되세요. 본인이 가지고 오신 쓰레기는 다 가져가 주셔야 돼요. 국립공원의 주인은 자연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산인 만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매너 행동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악을 너무 크게 트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틀긴 하는데 트로트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개 끌고 와가지고 개 풀어놓고 수고하지도 않고 뭐라고 지적질하게 되면 네가 뭔데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북한산이나 설악산 같은 국립공원에서 음주나 흡연은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행위이며 특히 화기 사용은 적발되면 곧바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날씨가 건조한 가을철을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등산객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